안녕하세요. 준장 일본어 한마디입니다. 다음 문장의 한자를 어떻게 읽을까요? 어제 아침은 비가 내려서 추웠습니다. 기노오노 아사와 아메가 푸때 삼무카따데스. 어제 아침은 비가 내려서 추웠습니다. 기노오노 아사와 아메가 푸때 삼무카따데스. 어제 아침은 비가 내려서 추웠습니다. 기노오노아사와 아메가 훑을 때 사뭇 데스 아메는 비라는 의미입니다. 가는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이고 의미는 이 가입니다. 기노오노아사와 아메가 훑을 때 사뭇 갔다. 기노오아사와 아메가 훑을 때 사뭇 갔다. 昨日の朝は雨が降って寒かったです。この放送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